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딩기 딩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브이로그를 준비해봤어요. 날씨가 정말 데이트하기 좋은 날씨죠? 아, 잘 모르신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오늘은 오랜만에 쇼핑을 나왔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유튜브로 돈을 또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간만에 또 큰 돈을 쓸 예정이라서 가슴이 매우 설레이네요. 오늘 찾아간 곳은 신촌에 위치한 버즈비라는 악기점에 찾아왔습니다. 버즈, 민경훈, 꿀벌, 저도 모르게 기타는 지아라고 생각한 나머지 지아로 발걸음을 향했습니다. 이것이 락커의 본능일까요? 언제든 훔쳐갈 수 있게 DP해놓은 기타들. 에릭 클랩튼 형님이 주무시고 계시는데 방해되지 않게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찍어도 되죠? 네, 그럼요. 아, 네. 이쪽은 이제 그리치 모델입니다. 그리치에서는 사실 제일 유명한 모델이 네. 그 장범준 씨가 화이트 팔콘 써가지고 네네네. 되게 유명한 브랜드잖아요. 워낙에 예쁜 디자인들의 기타가 많아가지고 그레치 이쪽에 있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깁슨의 플라잉 V 모델들. 아, 플라잉 V. 그렇죠. 그다음에 이 듀젠버그 모델들은 이제 작년에 등장해가지고 상당히 히트를 친 모델들인데. 아, 듀젠버그요? 네, 듀젠버그. 사운드가 되게 독특하면서도 엄청 매력이 있어가지고 가격대는 한 3-400만 원대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하네요. 저렴하죠? 네. 그렇죠. 오늘 또 플렉스 하실 거기 네. 때문에. 네. 그리고 이쪽이 이제 아이바네즈 모델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뭐 워낙에 다양하게 있어서 이건 이제 또 아시죠? 이거 잼 모델의 이 몽키 그립 화이트 잼. 네, 몽키 그립. 그렇죠. 화이트 잼 기억하시는구나. 그럼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은 이제 JP 존 페트루치. 네, 드림 셔틀 존 네. 페트루치 모델입니다. 여기 다 뮤직맨 이제 모델들이 이쪽에. 그리고 쉐터. 쉐터가 저희 작년에 이제 그 메이드 인 USA는 막 400만 원이 넘어가고 막 이러는데 작년에 좀 싸게 저렴하게 좀 나온 모델들이 있어요. 인도네시아 모델들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아서 한 100만 원대 중반에서 대박을 쳤어요. 저도 사갔습니다. 근데 좀 너무 저렴해서 사실 그 정도 가격대는. 그 정도 가격대 네. 지금 아예 생각을 안 네,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아 가지고 제가. 아, 알겠습니다. 좀 그런 이쪽에? 것들은 조금 피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아, 룸만으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자, 이쪽에 여기도 괜찮습니다. 플렉스 하시기에 딱 깁슨으로 도배가 됐네요. 그렇죠. 아주 뭐 비싼 모델들은 여기서 가져가실 수가 있죠. 롯데 쪽은 색깔별로 이렇게. 그리고 이쪽이 이제 팬더룸입니다. 여기 공기가 다르네요. 네, 헤비렐릭이 네. 되어 있는 이런 쪽 기타들은 전부 다 500만 원 이상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거 좀 낮은 거 아닌가요? 이거 보세요. 그래서 이건 이제 기타를 네. 잘 모르는 네. 그 이제 집에서 와이프 몰래 뭐 기타를 사거나 아니면 혼나지 않고 구매를 할 때 이거 갖고 가셔서 친구가 줬다. 어디서 뭐 헌 거 팔길래 한 20만 원 주고 샀다. 이렇게 하기에 딱 좋은 거. 그러네요. 네. 그런데 알고 보면은 가격이 네, 500 이상, 600, 700 막 이런 식으로. 헤비렐. 600, 700. 네. 얘네들은 전부 다 시리얼 넘버를 확인해봐야 정확한 가격을 알 수가 있어서 어쨌든 헤비렐리 이렇게 까있는 애들은 전부 다 500에서 800 정도 가격대로 800 정도? 네. 제 유튜브 수익이랑 뭐 약간 뭐 두세 대 정도는 네, 두세 대 정도 네, 색깔별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아예 종류별로 이런 스트라토캐스터 하나 하시고 스트라토캐스터 네. 하나에다가 텔레캐스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중고인데 이건 사실은 이거 그냥 주셔도 되지 않나요? 하나 사시면? 아, 이거 딩기딩님 뭐 네. 그냥 하나 드려야 되나 이거? 사실 이 렐릭이라는 문화가 저는 되게 독특한 문화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까지 헌 거에다가 웃돈을 주고 사고 파는 이런 문화가 생긴 게 이거를 이제 만약에 차에다 적용을 한다 그러면은 그렇죠. 다 썩어 있는 차를 중고차인데 돈을 더 비싸게 주고 산다는 건데 악기의 특성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 감성이 진짜 저 독특한 감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감성에 대해서. 이 감성에 대해서 네. 저는 솔직히 약간 돈지랄이라고 일단은 일렉 기타는 요 정도로 한 제가 뭐 한 5개? 6개 정도 레릭부터 해서 아무튼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면은 네. 대충 한 4천만 원어치 오늘 구매를 하실 생각이죠. 가격대가 어떻게 되시죠? 자, 지금 딩기딩님 들고 계신 게 네. 1958 스트라토캐스터 헤비렐릭 모델이고요. 이게 2018 타임머신 시리즈입니다. 타임머신이요? 네네. 팬더의 대표 렐릭 기타 중에 하나고 이게 가격이 지금 할인가가 550만 원. 550? 네, 550이면은 지금 뭐 딩기딩님이 사시기에는 적절한 가격이 아닌가. 개인 사운드도 한번 보여주시죠.
기타 저기 통기타 브랜드가 있으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틴. 마틴 좋아하시는군요. 늘 좋아하지만 네. 사실은 기타 하면은 사실은 고포우드 아닙니까? 예? 아니 저 왜 웃으시는 거죠? 아 고포우드 좋아합니다. 네. 고포우드 모델 제 친구입니다. 아. 고포우드 저 좋아해요. 여기 깁슨. 깁슨. 네, 깁슨이 원래 예전에는 굉장히 불친절한 그 통기타 브랜드로 유명했었는데 왜죠? 깁슨이 만듦새도 뭔가 되게 투박하고 아. 사운드 자체가 뭔가 엄청 되게 자기주장이 강하고 엄청 손을 많이 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웬만하면 주인한테 마음을 안 여는 기타 느낌이었는데 요새는 많이 대중화가 됐어요. 그래서 조금 옛날에 비해서 사운드도 많이 친절해지고 유저 친화적인 그런 느낌으로 좀 바뀌어서 깁슨이 요새 평가가 많이 달라졌고요. 깁슨 기타 여기서 원픽은 뭐죠? 깁슨의 원픽이요? 네. 아무래도 이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SJ, 저희가 흔히 상전 모델이라고 부르는 SJ 모델인데 SJ 200 빈티지 모델이거든요. 이게 이제 가격이 한 800만 원 정도. 800? 대부분 뭐 다 800 정도 하네요. 네, PD님이 네. 네. 구매하시기 적절한 가격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저희가 구독자가 8만 정도니까 네. 딱 800이면 네. 뭐 800. 생각을 좀 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구독자 수에 맞춰서 또 이렇게 네. 기타 구매하셔야죠.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로우든이라고 굉장히 공방 기타 중에 하이엔드 기타로 유명한 아, 네. 로우든이요? 네, 로우든. 그리고 이쪽에는 이제 콜링스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규모 공방 기타 이런 기타들은 대부분 이제 한 5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해요. 한 500만 원에서 역시 8,900 정도 선까지 아, 8,900 네, 네, 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모델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이제 81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500만 원대가 넘어가는 역시 고급 기타가 되겠죠. 여기 이번에 의해 새로 나온 사운드 홀 크래프트 사운드 크래프트가 달려 있는 네 816입니다. 816. 816. 네. 아무래도 이쪽이 좀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쪽에는 이제 길드 모델들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테일러와 야마하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호주의 명 기타리스트 토미 엠마뉴엘의 브랜드로 유명하죠. 메이튼입니다. 메이튼. 흔히 마통 기타라고 네, 많이 알려져 있는 메이튼. 이쪽도 굉장히 가격대가 비싼 기타들은 또 굉장히 비싸고요. 이쪽에 이제 레이크우드. 레이크우드는 우리나라 이제 정성화 씨. 네. 네. 정성화 씨의 시그니처 모델이 있는 그 브랜드로 유명하죠. 레이크우드. 레이크우드는 특이하게 이런 식으로 어쿠스틱 기타인데 클래식 기타 헤드머신처럼 생긴 이런 네. 모델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레이크우드는 뭔가 우리가 흔히 도끼 찍은 헤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팍 찍어서 일자로 똑 떨어지는 이 느낌이 되게 투박하면서도 나름 정체성이 있는 그러네요. 너무 깔끔하네요.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한 2년 전쯤부터 등장해갖고 대박 히트를 쳤었던 후루쿠. 후루쿠? 네. 플루크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후루쿠라고 부르고 있는 네, 동유럽의 브랜드. 와우 진짜 이쁘네요. 네. 요게 가격대가 한 300만원대 200에 300만원대 요정도가 많은데 뭐 가성비로 따지면 한 4,500 정도 하는 하이엔드 기타들을 씹어먹는 야. 그런 가성비를 가지고 있어서 탑기어 굉장히 많이 해먹었던 그런 브랜드입니다. 블루리치 최근에 나와서 또 많이 히트를 쳤었던 메이드 인 차이나의 좀 뭐랄까 이미지를 바꿔주는 기타 브랜드고요. 그리고 이쪽 가성비의 화신 콜트입니다. 외계인을 잡아서 고문한다는 썰이 있어요. 어떻게 이런 퀄리티를 이 가격에 뽑아내지? 그게 사실 SO자분들에게 가장 좀 추천해 드릴 만한 거는 브랜드로 따지면 콜트가 아닌가? 국내 20만원대에서는 사실 콜트를 따라잡을 수 있는 브랜드가 거의 없죠. 나무를 어디서 수급을 해보는지 그 가격에 그걸 맞춰내더라고요. 많이 사가지고 요거를 하나 살까? 요거는 근데 사실은 이게 너무 촌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집 저기 장롱 우리 집 장롱에 붙어있는 건데 그거를 가위로 오려가지고 이제 붙이는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라 사실은 가격대는 딱 적당한데 요거는 패스. 아 진짜 딱히 마음에 드는 게 없네. 테일러 사운드 홀이라 여기 아 이거는 사실 기타 치면서 밥을 먹기도 하고 좀 이럴 텐데 사실 여기다가 또 음식물 낀다거나 이러면 사실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좀. 패스. 이거 잡자. 이거는 길드. 우리 나 예전에 리니지 했었던 그 길드. 패스.
아니 고민을 너무 오래 하시는 거 아니에요, 딩기딩님? 그러면 기타를 그렇게 뭐 이것저것 보시더니 아니 살 거예요, 살 건데. 사실 거예요? 아니, 살 거예요. 좋네요. 피크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거? 피크는 뭐 아까 사신다고 했던 기타들 사시면은 저희가 서비스로 좀 나갈 것 같긴 한데. 일단은 기타는 마음에 드는 게 아까 봤는데 종류가 너무 없어, 기타가. 기타가 너무 없어가지고. 그렇군요. 네, 일단은 피크 좀 줘보세요, 피크 좀. 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플렉스 하러 오셨다고 들었는데 일단 그럼 피크. 피크를 이런 거 이거 좋네. 아 이거 딱이네. 여기 왜 웃으시죠? 아 아닙니다. 이거 딱이죠. 피크, 이거 울텍스죠, 울텍스. 울텍스죠. 네. 울텍스인가요 이게? 네, 울텍스죠. 덤블 울텍스. 네. 이거랑 해가지고 뭐 한 다섯 개 정도? 아 다섯 개 정도. 다섯 개 정도랑 자 또 0점. 또 피크하면 사실 피크하면 사실 사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뭔데요? 이거요? 듀랄린? 듀리안? 뭐죠 이게? 이거랑 깔끔하게 해서 아 10개 살게요 제가. 아 10개요? 네 10개. 솔직히 10개 사는데 일단 하나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피크 10개 사고 네. 11? 10개 사고 하나 서비스로 11개? 알겠습니다. 뭐 이 정도면 뭐 플렉스 아닙니까 사실. 아 그래서 오늘 10개요? 10개. 10개? 그리고 네. 10개 샀으니까 하나 더? 하나, 솔직히 하나는 주셔야죠 솔직히. 이거는 10개인데 이렇게 딱 주셨네요. 네. 형님 제가 또 이게 10개 이렇게 딱 샀는데 하나 서비스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카드. 네. 10개 사면은 하나 서비스로 주는. 아니 주셔야지. 원래 다 이게 사람 인정이고. 그렇죠. 10개 사면은 하나 서비스. 이렇게 세세요. 혹시나 11개를 집었을까 봐. 기타는 그러면은 마음 정해지시면 다음에 다시 사러 오실 거죠? 기타는 그럼요. 아, 살 거예요. 살 건데 지금은 조금 날씨도 덥고 좀 그래가지고 컨디션도 안 좋고 지금 날씨랑 또 기후 변화랑 또 기타가 또 예민하니까 들고 갈 때 또 그러면 어떡해. 그쵸. 네. 더운 날에 와서 사가지고 가기가 좀 그렇지. 그쵸. 덥고 막 이래가지고 날 풀리면 날 풀리면 지금부터 계속 더워지지 않나요 이제? 금방 또 금방 가거든. 금방 가을 오고 겨울 오는데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크까지 또 사서 버즈비에 굉장히 많은 또 도움을 주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분이 감개무량합니다. 네, 이렇게 피크 10개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네 다음번에는 네, 날씨가 풀리고 난 다음에 네, 좀 서늘해지면은 기타도 한번 사러 오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야, 소금 뿌려라.